안녕하세요. 이달의 선수를 뽑히게 된 이재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12살 때 처음 축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축구를 시작한 이유는 동네에서 축구를 하다가 근처에 초등학교 축구부 코치님이 우연히 발견하시고 처음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중학교를 올라가고 또 서울의 명문고등학교인 경희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그리고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송호대학교에 입학해서 하루에 세 번씩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작년 11월 달 열린 왕중왕전에서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여기 투비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투비즈를 오게 된 이유는 유럽 무대에서 빨리 성공해서 더 큰 빅리그로 가기 위해서 여기 투비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라리가 좋아합니다. 마지막은 레알 마드리드. 벨기에에서 적응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아서 잘 적응하고 있고요. 영상통화가 많이 발달되어서 한국에 있는 선수들과 많이 전화하면서 외롭지 않아서 좋고요. 벨기에에서 외롭지 않게 자주 전화해주는 수원삼성 김준영 선수와 송호대학교 이병호, 이찬양 선수 그리고 인천대 전성모 선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훈련할 때 선수들이 짧은 영어로 조금씩 잘 알아듣게 설명해줘서 큰 문제는 없어요. 다 두루두루 모두 친합니다. 살로몬이나 니코, 요한 이런 선수들이 잘 한국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가 좀 힘든데 여기는 즐겁게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어서 프로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달의 선수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데뷔골도 못 넣은 공격수를 뽑아주셨는데 빨리 멋진 골과 멋진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 복구.